세월이 멈춰버린 듯한 풍경을 담은 오래된 약방이 하나 있다. 약국이 넘쳐나는 세상의 약방이다. 과연 약방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던 그때 이 약방의 주인장인 신종철 할아버지가 출근을 하고 있다. 63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출근길. 할아버지는 주말도 없이 매일 아침 이 약방 문을 열어왔다. 보통 약방 문은 몇 시에 문 여세요? 대지국도 8시 9시 사이면 아무 때로 9시 사니까 8시 9시 사이에 너는 나와 8시서부터 9시 사이. 약국과 비교하면 작다 못해 아담하기까지 한 약방. 한때는 없는 것 빼고 다 있었는데 읍내에 약국이 하나 둘 생기면서 약 종류도 손님도 턱없이 줄었다. 이것도 밀병 있고 이것도 고기는 이제 있고 이거도 이거 다 빈병 빈곽이니 뭐 이거 이거 밴드 같은 거 밴드. 1957년부터 약업사로 약방을 운영해온 할아버지. 어릴 때 공부를 곧잘해 의대를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. 그 대신 병원에 근무하면서 배운 일로 평생 직업을 삼게 된 것인데. 약방이지. 약이 처음에는 약점이 있었어. 약점 이름이. 약점. 그다음에 약포. 또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이 되니까 약방으로 또 바뀌었지. 그 시범으로 바뀐 거 이것도.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일을 하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할아버지. 이때부터 약업사로, 마을 주치의로, 지금은 마을의 터줏대감으로 60년 넘게 약방을 지키며 살아왔다.